안녕하세요. 3D 아티스트 달범입니다. 기존의 콜로소와 함께했던 귀여운 3D 캐릭터 디자인으로 시작하는 블렌더 입문 백과사전 강의는 총 100회차 긴 강의였는데요. 이번 강의에서 이용할 블렌더라는 툴은 다른 프로그램보다 접근성이 좋고 비교적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자신만의 2D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작가님들에게는 정말 사용하기 좋고 꼭 필요한 툴이 될것 같은데요. 최근에 블렌더 4.0이 출시되었는데 본 강의는 3.6 버전으로 진행되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수강하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2D를 3D로 만드는데 필요한 스킬까지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.